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대체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%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.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7.4%를 차지했으며 이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4%로 줄일 예정이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향후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운전할 계획입니다. 또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 수출과 소형 원자로 노형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.